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박혜연 아나운서 분을 모시고, 이제 발음 발성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면접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내용에서 한번 꿀팁을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발음 발성은 거의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야 이제 학생들이 나중에 면접이라든지 이런 거할때 네. 네.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면접에서 발성, 발음 그리고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발성, 발음할 때 일단 복식 호흡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발음할 때입 모양을 어떻게 아, 입 모양을. 움직이느냐가 또 발음에 영향을 엄청 많이 줘요. 그래서 한번 발성해보시겠어요? 또 이게 창피한데, 또 이거. 네, 한번 태도. 어떤 식으로 하는 거? 복식 호흡이 배로 숨 쉬는 건가요? 복식 호흡이 코로 들이마실 때 배가 나오고요. 아, 그래요? 네. 배가 많이 네, 나오고. 올챙이 배처럼 내미셨다가, 그 다음에 내쉴 때는 배가 이제 등에 붙는다는 느낌이죠. 아, 지금 그러면서. 숨을 한번 들이마셔보시겠어요? 아니, 코로, 코 말고, 코 들이마실 때 배가 나와야죠. 지금 흉식 지금 보시면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가만히 있고 배만 나오죠. 화면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숨을 쉬고 그래. 계시지. 네. 그렇죠. 근데 내쉴 때,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들이마시시고요. 코로 들이지 마시나요? 네, 코를. 죄송해요. 제가 좀 때려도 되나요? 마음대로 아, 때리세요. 네네. 다시 갈게요. 이런 게 아닌가요? 아, 이런 건 아닌데요. 제가 지금 왜 배를 이렇게 눌렀을 때, 하고 튀어나온 소리 있잖아요. 왜 누가 긴장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배를 때려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소리 있잖아요. 그때 나오는 소리가 진짜 배에서 나오는 소리거든요. 네. 그런가요? 근데 그럼. 보통은 나는 분명 목으로 소리 내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저도 그래서, 지금 목으로 소리 낸 거죠, 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배에서 나올 때 소리가 뭔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면 발성을 할 자기가 때. 배를 때리면서 할수 있는 알수 네, 있는?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때려봐. 너 배를 때려봐. 때리게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배 근육이 있어야 복식 호흡도 하고 발성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호흡이 길이가 길어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성을 하고, 그다음에 발음 같은 경우는 방금 보셨다시피 아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옆으로 벌리는 네. 근데 잘 보세요. 저는 똑같이 발음해요. 제가 달라지는 거는 입 모양만 바뀌었는데 지금 소리가 달라진 거 혹시 딴 느끼셨어요?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평소에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옆으로는 잘 입을 많이 벌리세요. 근데 위아래로는 잘, 그러니까 아도 사실은 아지 아가 아니거든요. 그 이중모음 힘드시잖아요. 외도 우에요. 그러니까 우에 모았다 펴줘야 되는데 모으는 걸잘 못한단 그쵸. 말이죠. 그러니까 발음을 할때 이런 거를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그럼 팁이 뭐냐? 첫 번째는 평소의 말투와 평소의 발음을 교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수업을 듣는 동안만 고친다고 해서 절대 이게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식적으로 바꾸시고 또 표정 연습이 굉장히 표정이요? 중요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표정을? 면접 보러 갔을 때 이렇게 인상 쓰고 면접관 자기도 모르게 압박면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모습은 좋지 않아요. 항상 밝고 온화한 표정.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의 표정이 보여야 되는데. 이런 네. 건가요? 네, 항상 표정 연습, 왜, 거울 보시잖아요. 솔직히 거울 보시죠? 잘안 봐요. 안 보신다고요? 시스템 보시지 않아요? 남자들은 잘안 보는 아, 것잘안 같아요. 보나요? 아, 그럼, 면도할 때 거울 보시면서 한 번씩 웃는, 한 1분 동안만이라도 웃고 있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입에 근육이 또 풀리고요. 근육이 풀리면 입 발음이 더잘 되겠죠? 입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건 발음이 더잘 된다는 얘기고, 발음이 잘 되면 더 풍성한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다르죠? 네, 그것처럼 좀 발성 발음을 평소에 좀 습관을 고치. 그래서 저는 그런 연습 많이 했어요. 식당 가도요. 아나운서 준비생들끼리 시킬 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기요. 어떻게 저기랑 이제 뭐 발, 저기요 그냥 발성을 해서 저기요 뭐 저기요. 이런 거? 네, 저희 메뉴 시킬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을 계속 평상시에 평소에도 하는 거죠. 좀 재수없지만 아나운서 말투로. 네, 저희 전혀 재수없어요. 오히려 더 품위있어 보일 수도 있죠. 그렇구나. 네네. 그것도 궁금한 게 무슨 네. 연필 부르고 어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뭐 잘못된 건가요? 뭐 그게 또 잘못된 방법은 아니고요. 분명히 도움은 그게 돼요. 어떤 나도 여기 어서 보니까 연필을 누가 물던데. 그게 뭐예요, 연필을 그게? 물고 이제 이문 상태에서 발음을 잘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게 건데,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교육 방법이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아, 추천하지 않는다. 네, 그래요? 그냥 저는 오히려 입 안에 있는 근육들을 더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편하게 이야기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근데 이걸 물고 하면 불편해요. 그 나중에는 이게 약간 더 딱딱한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그걸 왜 물고 하는 거예요? 그 뭐 발음이 좋아져요, 그게? 이렇게. 그렇죠. 아니면 더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하겠죠. 아무래도 장애물이 여기 사이에 있다 보니까 더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힘을 길러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평소에도 매일 이렇게 책 같은 걸 읽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나운서 하시면서도 매일 발음 연습하세요, 그러면? 책 보면서 하진 않고요. 그냥 저는 기사 같은 거를 일부러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좀 발음이나 발성을 더 길게 늘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기사를 스트레이트로 쭉 한 10개? 저는 많이 읽을 때는 사실 한 50개까지 읽어봤어요. 그래? 연달아서. 시간 오래 걸리겠네, 그러면. 그렇죠. 네. 아니면은 뭐 경제 방송할 때 숫자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나가면서 버스 보면서 4번, 5번, 421번, 154번, 154 더하기 421. 막 이러면서 혼자 이렇게 숫자. 평소에도 이렇게. 평소를.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요. 아나운서 아카데미 친구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아나운서 아카데미 많이 나와봤자 사실은 일주일에 3번이거든요. 3시간씩 3번, 9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럼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러면 본인의 밖에서의 모습부터 고쳐야 아나운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압박 면접 받거나 당황하면요. 본인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평소부터 고쳐나가는 습관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겨요. 평소에 내 습관이 달라지면. 그럼 면접 때 당연히 그 모습이 보일 거고 준비한 만큼 나오겠죠. 그럼 면접 볼 때 팁은 또 뭐가 있나요, 그러면? 사실 본인이 면접 볼 때 1대1로 볼 때 잘 봐야 하고 준비하는 것들은 아마 웬만큼은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1대1로 봤을 때 내가 면접 때 뭘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처럼 발성, 발음 그리고 내용들을 대답을 어떻게 잘할 건지 이런 부분은 누구나 연구를 하겠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만약에 다수의 인원이 들어가서 면접을 볼 경우 내가 면접 보는 그 순간도 중요하지만 내가 뒤에 있고 다른 사람이 면접 보는 순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특히나 아나운서 같은 경우 1차 뭐 카메라 테스트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요. 5명 있으면 뒤에 4명이 서 있어요. 카메라 앞에 한 사람 서 있고 나머지 4명 서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뒤에 4명이 왜 서 있어요. 근데? 대기하는 거죠. 대기하는 그래서 한 명씩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 조에 5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서 볼 때 뒤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카메라로 제가 찍어보면 놀라요. 본인들 스스로가. 자기 거 할 땐 열정, 그쵸. 막 혼자 이러고도 있고요. 일단 대본 이제 자기 순서가 안 왔을 땐 계속 대본만 보고 있거나 아니면 저도 몰랐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누가 감독 감시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앞에 면접관들이 있죠. 그리고 아나운서 카메라 테스트 때는요. 카메라가 한 3, 4개 정도 있어요. 다 찍고 있어요. 양 3, 4명에서? 네, 다 찍고 있어요. 카메라가 양옆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줌인도 했다가 줌아웃도 했다가 다 그러기 때문에 네. 그럼 얼굴에 잘 나오는 거 다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굴도 확인하고 양쪽 측면 다 찍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2, 3년 동안 준비를 했지만 당장 내가 보여지는 그 면접 순간은 1차 카메라 테스트만 거의 1분, 2분밖에 안 돼요. 길어봐야 3분인데 이 안에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 정수리마저도 예뻐해요. 아, 그래? 네. 숙였을 때, 신기하네요. 저는 가끔 채우기도 하지만.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뒤에 서 있는 그 순간에도 본인이 지금 모든 사람이 본인을 보고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 네. 근데 카메라 나중에 제가 영상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친구들 보면은 진짜 무표정으로 있어요. 나중에 뭐 저작권 침해라든지 뭐 소상권 침해 안 되면 하나 보내주세요. 네, 얼굴 좀 가려서 제가 보내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꿀팁은 그런 것 같아요. 발성, 발음, 태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항상 친구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집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나오는 그 순간까지가 중요하지 면접을 보는 그 시간만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본인의 평소 습관부터 조금씩 고쳐나가면 벼락치기하면 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벼락치기가 아닌 그냥 평소의 습관을 좀 고쳐나가보는 게 또 좀 고전적이지만 팁이라면 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네. 발음 발성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뭐 네.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뭐가 있을까요, 그게? 꼭 하고 싶다? 꼭 하고 싶은 게 이 얘긴데요, 평소. 아, 예. 평소 태도 열심히 해라. 네, 이게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압박 면접을 받았을 때 저도 모르게 제가 아투가 진짜 심했어요. 아투가 뭐예요? 그러니까 애기 말투죠. 애기 말투 항상 앵앵앵앵앵 약간 이러면서 저한테 전화하면은 약간 옛날 고등학교 목소리가 저는 아직도 녹음이 되어 있거든요. 네,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한테. 저도 똑같은데. 예, 좀 비슷하세요. 그런데 이걸 고치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압박 면접을 받거나 제가 당황하면 제가 면접 때 실제 경험이거든요. 목소리가 갑자기 다른 목소리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죠. 네.
그때 이후부터 아 평소 습관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게 중요하고 또 이거는 TV라기보다 저는 그냥 아나운서를 지망하든 아니면은 뭐 다른 분들은 저보다 경험이 더 많으신 분도 많지만 저보다 아직은 경험이 없으시다면 좀 조언이랄까요? 저도 경험한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랜 B라는 거는 꼭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주하기 위해서 플랜 A와 B가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플랜 B가 있기 때문에 A에 더 열정을 쏟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뭐 회사 다니시면서도 전자상거래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역량은 언제든 펼쳐 나가시는 게 중요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 또 도전은 언제든 해도 되잖아요. 사실 제가 아나운서계에서 나이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 스스로도. 근데 겉보기는 이번에 20대인데 뭐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사실 좀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 놀랍고 제 뒤통수를 하는데 제 머리에 꽝 치는 일이 있었던 게 K사의 이번에 2차인가 3차까지 붙은 분 중에 37살이 있었다고 아, 하더라고요. 여자세요? 네, 오, 여자분이요. 신기하네. 네, 그래서 저희도 다 깜짝 놀랐던 일이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도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언제나 꿈을 갖고 도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 뭐 하여튼 뭐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두서없이 얘기해서 괜찮은지 예,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